어디에서 만나, 그 사람들 어디서 만나니 할 차례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다부터 만나죠. 누가다부터 만나죠. 누가 너의 누나가 뭐 한다? 만난다. 그쵸? 너의 누나가 만난다부터 먼저 만들어 봐야 되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너의 누나가 만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your sister 누가 만들었고, your sister가 뭐 한다? 그렇지, meet죠. 자, 그러면 여기는 비동사 들어있는 거예요? 하다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do가 들어가야 되는지 does가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do가 들어가 있어요? does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your sister meet로는 완성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your sister 그렇죠 meet가 되는 거지 meet 뒤에 s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완성했어요 너의 누나가 만난다 그렇죠 your sister meet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시다 너의 누나가 만나니 그렇지. Does your sister meet? 그럼 문장 완성. 너의 누나가 그 사람들 어디서 만나니? 그렇지.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Excellent. 훌륭합니다.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oes가 들어있었던 이유는 이 녀석이죠. Your sister.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 그렇죠. Where does she meet them?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Where does she meet them? 하듯이,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My sister가 그들을 어디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My sister 귀찮으니까 My sister가 있을 자리에 My sister 대신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she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공원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요. 시가 뭐 한다? 그렇죠. 시가 미쳐한다. 누구를? them을 어디에서? 그렇지. She meets them at the park. 뭐라고요? 익숙하게 하기. She meets them at the 그렇죠. She meets them at the park. Excellent. She meets them at the park.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고 그렇죠. 나의 누나, my 뭐 여동생일 수도 있고요. My sister 되셔갖고 at the park의 뜻이 그 공원에서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 그렇죠. 그래서 at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다시 한번 더. at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다? Where? 그렇지. Where? 여기 있던 does가 오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그렇지.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뭐라고요? Where
그렇죠. 그랬더니 she meets them at the park. 공원에서 만난대요. 오,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she meets them at the park. 그거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 끝났네. 오케이. 다음 녀석 갑니다. 드디어 하다시 끝났어. 이제 어떤 시할 차례야 다시. 오케이. 자, 그래서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는 겁니까? 그렇죠. 누가다니까 여기서는 누가다는 너의 누나가 뭐 하다. 그렇죠. 배부르다. 이거부터 만들죠. 그래서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Your sister. is hungry는 배고픈 거고. Hungry의 반대말 F로 시작하는데 Your sister is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Full이야 Full이 배부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누나 누가다 만들었습니다 누가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 그렇죠 Your sister is full 묻는 말만 만들면 돼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Is your sister full? Is your sister full? She is full 이었는데 Is she full 한 거예요 Is she full 했네요 okay, Is your sister full?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누나가 배부르다 또는 배부르지 않다 이렇게 My sister를 원래는 써야 되는데 My sister 귀찮으니까 My sister 있을 자리에 대답하는 사람은 My sister 대신에 뭘 씁니까? 그렇죠 She를 쓰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그렇죠.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오케이.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sister. 그렇지. My sister. 나의 누나 대신 왔고. 만약에 이 세상에 암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다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요? 너의 누나 배부르니? 였죠, 질문이. 그렇죠. Is your sister full?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됐나? No, she is not. 아니, 암만 길어봤자 없어졌다니까? 암만 길어봤자 없어졌다니까? No? No, Great, no, my sister is not full. 계속해. 그렇지, my sister is hungry. 이렇게 할 뻔했죠.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언제 배고프니? 만들어 볼 차례인데, 뭐부터 일단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너는 배고프다부터 먼저 만들죠. 그럼 너는 배고프다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죠. hungry가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어울렸어야죠. You are hungry 해서 누가 다가 만들었어요. 자, 그럼 첫 단계. 너는 배고프니? Okay. 그거는 누가다고. You are hungry. 넌 배고프다고. 이제 너 묻는 말 만들기 시작. 넌 배고프니? Are you hungry? 그렇지. Are you hungry? 그럼 문장 완성. 너는 언제 배고프니? When are you hungry?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그럼 언제 배고프냐고 물었으니까 뭐 내가 뭐뭐 했을 때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프대요. I am hungry.
그렇지. 와우. When I wake up. 오, 해리 연습 단단히 해놨구나. 익숙하게 하기. 한 번만 더. 뭐라고요? I am hungry when I wake up. 그렇지. I am hungry when I wake up. 아우, 아주 훌륭해. I a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해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when이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해리가 알고 있는 when의 뜻은 언제? 라는 뜻이지. 그쵸? 근데 이 문장을 잘 보면 when이 언제라는 뜻 말고 다른 뜻으로 쓰였어. 자, when 뒤에 보면 여기 묻는 말이야. when 뒷부분을 보면 I wake up 보이는데 이거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뜻으로 써 묻는 말이 아닌 게 왔어.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라는 뜻이야. 근데 when 뒤에 이와 같이 묻지 않는 말이 오면 when은 다른 뜻이 된다. 자, 무슨 뜻이 되는지 한번 보자. 해리가 생각하기에 wake up이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렇지. 일어나다야. 잠에서 깨다야. 잠에서 깨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하다시죠. 그럼 지금 보면 I wake up을 합치면 그냥 이건 누가 다기 때문에 나는 일어난다야. 나는 일어난다. I wake up 하면 누가 I가 뭐 한다? wake up 한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이제 잠에서 깨어난다. 누가 다야 이건. 자, 근데 when I wake up 하니까 뜻이 좀 달라졌어. 자, 이 전체 문장, I am hungry when I wake up의 뜻이 뭐였더라? 난 어떻다? 나는 배고프다. When I wake up은 무슨 뜻이었더라? 내가 일어날 때. 그쵸? 내가 일어날 때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래서 when의 뜻이 무슨 뜻도 있냐면은 언제,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그때 언제지만 when 지금처럼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할 때, 안녕.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쓰이기도 해. 그래서 when의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라고 물을 때만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묻지 않는 말, 누가다 이런 게 오면 누가 뭐뭐 한다가 when이랑 합쳐져서 누가 뭐뭐 할 때가 될수 있다는 걸 일단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 줬어요. 나중에 또 가르쳐 줄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목요일 날 봐요. 안녕. 수고했어요. 서현이 준비하고 왔어? 준비 중? 아직 좀더 해야 돼? 뭐 이렇게 그 준비를 거창하게 많이 해. 집에서 한 걸로 충분하지 않나? 14. 35, 36, 35.